밤사이 다육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침만 되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고 있어요. 제가 좀 과보호하고 있습니다. 맨날 이렇게 추울까봐 이렇게 이불 덮어놨어요. 이렇게 외부에 이제 공간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아직 추워가지고 식물을 좀 드리고 있지 않고요. 지금 흙이 더 많아요, 흙이. 저기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월동이 되는 식물들을 키우고 있고요. 여기 다육이들, 여기 구근 식물이랑 바이솔이 이렇게 있습니다.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. 이쁘게 안 되네요. 이쪽에 다육이들은 비닐도 덮어줬지만 지금 이렇게 망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혹시라도 화상 입을까봐 이렇게 해놨어요. 이제 아침이 되면 여기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줍니다. 이렇게 문을 열어줬고요. 이제 작년 가을에 구입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문을 열면 이렇게 구근 식물들이 잘 있네요. 향기가 엄청나요. 히아신스가 점점 얘 많이 커졌다. 얘 많이 커졌어요. 이러다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확 피더라고요. 귀여워. 정말 많이 커졌어요. 이렇게 점점 커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. 아유 예쁘다. 제일 먼저 펴가지고 아유 귀여워요. 위쪽에 앵초가 있는데요. 앵초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힘드네요. 꽃이 잘 안 펴요. 와, 튤립이 많이 올라왔어요. 어머 이쁘다. 며칠 사이에 아유 귀여워. 너무 이쁘다. 여기도 올라와요. 여기도 아유 예쁘다. 바이솔들이 색깔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. 이뻐. 와, 진짜 한 1, 2주 사이에 이렇게 너무 이쁘게 물 들고 있네요. 지금 깨어난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 두 개만 원래 다 이런 상태였거든요. 근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막 펴져요. 예쁘다. 점점 다육이들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서 이쁘네요. 와, 햇살이 너무 이쁘다. 예뻐가지고 다육이 포기를 못해요. 오늘도 이쁜 집시 모란입니다. 아이고 이쁘다. 석연화예요. 아우 석연화도 이쁩니다. 프리티도 물이 들어가지고요. 아우 왜 이렇게 색깔이 이뻐지고 있어요. 청아 쥐손이에요. 아유 너무 이쁘게 이렇게 피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